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된 B2부터 K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1차, 2차, 3차 평가가 모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요. 승진 시험 점수가 90 이상인 행만을 대상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하는데요.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기 전에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합니다. 조건은 B26셀에다가 작성을 하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저희는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1차, 2차, 3차의 평가가 모두 동그라미인다. 그럼 동그라미의 개수를 세웠을 때 3이면 이란 조건을 주실 거고요. 또 승진 시험이 90점 이상이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개수를 구할 건데요. count a, 공백만 아니면 세겠습니다. 라고요. count a 함수를 이용하셔서 1차, 2차, 3차에 해당한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닫고그 값이 어세개다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면 그 값이 3입니까라고 입력하시고 심표두 번째 승진 시험의 데이터가 있는 K 어 3세를 선택하고요. 그 값이 그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합니다.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조건부 서식은 데이터를 추출할 때 각각의 행마다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추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추출하고자 한 필드를 문제에서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모든 데이터를 추출하실 거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B2부터 K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b 2 6부터 B17까지 선택.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 B29 셀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확인해 보시면요. 1차부터 3차까지 다 동그라미 체크가 되어 있고 승진 시험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제목을 빼고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B3부터 K2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등호를 입력합니다. 4번에 뒤에 두 자리가 짝수이고 뭐뭐이고 앤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AND AND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4번에 뒤에두 자리가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요, mod란 함수를 이용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보통 식을 작성합니다. mod란 함수가 필요하고요, mod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어떤 데이터의 나머지를 구할 거냐면요, w 어, r i t 함수를 통해서 오른쪽 사원 번호, 4번에 가서 오른쪽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b3세를 클릭하되, f4, f4를 눌러서 b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미친 달라집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두 글자를 가져와서요, 2로 나눈 값이요, 두 자리가 짝수이면, 2로 나눈 값을 MOD에 대한 가로답고요, 0입니까? 라고 하면, 짝수에 해당한 데이터이고요, 다음, 입사일에 해당한 데이터, 이열함수를 이용하셔서 입사일이 있는 D3을 선택하되, D3, D4, D5, F4, F4를 눌러서 D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미친 달라집니다라고 수정하신 다음, 그 값이 2024입니까? 라고요. 2024라고 입력하시고, 엔 d 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네,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 So, 우리는 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는데 첫 번째는 사원번호 어, 4번에 가서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하고 mod함수를 통해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연도에 가서 어, 날짜 음, 입사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202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거고요. 이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어, 굵은 기울인 꼴 이란 서식을 적용할 거고,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을 하겠습니다라고 표준색의 녹색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 P2부터 L45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P2부터 L45 영역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 구역에는 그러면 어, 오른쪽 하단에다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시고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하단이라고 하니까 바닥글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 구역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현재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 삽입을 클릭하시고 그다음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우신 다음에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 하단에다가 음, 현재 페이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확인. 그 다음 이 행이 매페이지마다 반복될 수 있도록 시트를 클릭하셔서 반복할 행에 이 행을 클릭하시고 이 행이 매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 음, 페이지 나누기 삽입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고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B15부터 K45 영역까지. 그럼 B15셀에다가 마우스 클릭, 그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어,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한번 하고요. 다시 한번 B35 영역에 가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세 번째 페이지로 갈수 있도록, 어,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 클릭하셔서 총 3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나누기 삽입합니다. 그 다음 파일에 가셔서요 인쇄 미리 보기 인쇄 가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페이지 번호와 이 행이 반복해서 표시가 되고요 용지 방향은 가로죠. 그 다음 음, 그 다음 페이지가 문제 나와 있는 제시되어 있는 영역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근무 평가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는 부분 i3셀 클릭하겠습니다. 근무 평가는 출근 일수가 23일 이상이고 1차, 2차, 3차 평가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이면 이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우리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라고 a n d 라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출근일수가 있는 D3을 클릭하고 크거나 같다 23을 입력하시고요. 심표 1차, 2차, 3차 평가가 모두 90점 이상입니까? 라고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카운티 이프는 if, 1차, 2차, 3차, F3부터 H3까지 선택하고, 신표, 조건은, 그거나 같습니까? 9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직접 작성하실 때 조건은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 값이요, 모두 90점 이상이라면 카운티 잎을 통해서, 어, 개수를 구한 값이 3이어야만 모두 90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다습니다 결근 일수가, 어, 출근 일수가, 출근 일수가 23일, 23일, 이상이고 첫번째 조건 두번째는 1차부터 3차까지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입니까 라고 어,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에 세웠더니 어, 모두 만족하면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심표 저희는 s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심표 그렇지 않다면 다시 if부터 시작하셔서 어 심표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두번째 조건은 어 20일 이상입니까라고 출근 일수가 20일 이상이고 1차, 2차, 3차 평가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90대 시민 80으로 수정하시고 그렇다면 a라고 하겠습니다라고 a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는 B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라고 입력하신 다음, if를 한번, 두 번, 하나, 둘, 가로를 두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어, 결근 일수, 그 다음 1차, 2차, 3차 평가와 아래쪽에 표 3을 참조하여 음, J3부터 J24 영역에다가 영역에 가산점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평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표 3에 가서 평균값을 구해서 가산점을 찾아와서 어, VLOOKUP 함수를, 함수를 통해서 가산점을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어... 가산점을 찾아와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일단 가산점부터 찾아볼게요. 가산점을 등호 입력하시고. 에버레이지 평균을 한번 구할까요? 1차, 2차, 3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1차, 2차, 3차에 대한 평균 값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값이 구해지고요. 96.6은요, 90 이상이니까 가산점이 4입니다. 라고 찾아올 거고요. 만약에, 어, 여기에 점수가 좀 낮은 데이터가 81점은, 81점은 80 이상이니까 가산점이 3입니다. 라고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어, 등호 다음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찾을 값은 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average 끝에다가서 신표 입력하신 다음 참조할 표에 가서 표는 B35부터 D39까지 선택.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심표 우리는 첫 번째 열에 가서 값을 찾고요. 세 번째 열에서 실제 가산점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는 아니니까 생략하시고 구간에서 찾아오는 거죠. 얼마 이상이라는 구간에서 찾아올 거니까 뒤쪽에 0을 넣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면 음 가산점 9이면4점해서 이렇게 가산점을 일단 찾아왔습니다. 네. 그 다음, 음, 결근 일수, 1차, 2차, 3차 평가와 표삼을 이용해서 가산점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근 일수가 0일 경우에는 가산점에 1점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구한 값 뒤에다가 더하기, if, 만약에요, 결근 일수가 0과 같습니까? 그럼 1점을 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 0을 넣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결근일수가 0이면 플러스 1점이 돼서 다시 한번 가산점이 구해졌습니다. 구한 값 뒤에다가 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요. 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고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졸 베이지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펑션 입력하시고요. 퍼블릭 펑션 fn 비고라고 입력하시고 출근 일수 심표 결근 일수 입력합니다. 다음 어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근일수와 결근일수를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계산식 출근일수 나누기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가 1이면 일단 음, 계산식을 한번 작성할까요? 셀렉트 케이스 SELECT 케이스 -E -E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작성하면 한글로 출근일수, 나누기, 가로 열고, 출근일수, 더하기, 결근일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이 값을 계산을 했는데요. 그 값이 케이스 1이라면, 음, 값이 1이라면, 연차수당 지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FN 비고에다가, 연차수당 지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음, 계산한 값이요. 0.85 미만이라면 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케이스부터 복사해서 컨트롤 V. 이제는 케이스 이즈. 미만이니까 작다 0.85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0.85 미만이면 연차 사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 외에는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ase else 라고 입력하시고 fn 비고는 빈칸으로 표시하겠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어 셀렉트 케이스 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대소문자 구분되는 음구문으로 표시가 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 k 3에 갖다 놓으시고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비고를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출근 일수. 그다음에 결근 일수. 그리고 나서 확인. 비고란에 연차 수당 지급 음서 음, 구문의 값을 구한 값의 경우에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이거나 또는 연차사용 또는 공백으로 빈칸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의 영업소를 이용하, 이용하여 표 2의 C28부터 이 30일 영역에다가 영업소별, 직급별 인원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쪽에 영업소는요 서울하고 직급, 그러니까 지역과 그 다음에 직급이 같이 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서울을 찾고, 그 다음에 직급을 찾아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찾는 작업을 하는 것은 find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어, 몇 번, 해당된 데이터가 있으면 몇 번째 있다 라고 위치 값을 구해 올 건데요. 일단, 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count란 함수를 입력하면 개수를 구합니다. if, 조건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find 함수를 통해서 어, 찾을 건데요. 어떤 데이터를 찾을 거냐면, 음, 직급을 찾거나 또는 지역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급 지금 클릭이 잘안 되는데 어 B26세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하나, 둘 해서 B28세를 클릭합니다. B28세는 직급 사원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신표. 이 데이터를 영업소에 가서 찾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영업사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그러면 사원이란 데이터를 찾으면 네 번째 있습니다. 뭐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있을 경우는 찾아올 거고요. 없을 경우는 찾아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찾아온 값이, 찾아온 값이 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줄 거고요. 그 다음, 이 조건을 좀더 구분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가로로 묶어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가, 가로 묶는 걸 생략하셔도 돼요. 곱하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가로로 묶어서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지역을 찾아올 건데요. 지역을 C27세를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되지 않으니까 C26세를 클릭하고 C27세를 선택 아그 다음에 주의할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아까 어, C27셀은 C27셀, T27셀, F20, 아 E27셀, 27행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F4, F4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신표 마찬가지로 이따가 저기 직급도 어, 사원도 B열을 고정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 영업소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가로 닫고요. 그 데이터를 찾았다면 음 해당된 지역이 있습니다.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숫자가 구해지겠죠. 그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IF 함수를 결과로 2를 표시하겠습니다. 카운트에 대한 결과로 가로 닫아 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더 수식을 수정할 건데 아까 4원이라는 데이터는 P28, 어, P29, P30, P31입니다. F4를 하나, 둘, 세번 누르셔서 P10 고정하는 작업 해주시고 이제, 어, find 함수를 통해서, 어, 직급을 찾아서 몇 번째 있다 라고 구했으면 그 값이 1보다 큽니까? 다시 find 함수를 통해서, 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있습니까? 그러면 값이 구해진 데이터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할 경우에만 1을 표시해서, count 함수는 그 1을, 1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배열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Ctrl-Shift-Enter 눌러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지역별, 영업소별, 직급별 인원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표 4에 표 1에 영업소 1차, 2차, 3차 평가를 이용해서요. 표 4에 I28부터 K39 영역에 1차, 2차, 3차 평가 아, 각각의 영업소별 최대 점수를 찾아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 값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I 28셀에 갖다 놓고요. 인덱스 실제로 최대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 음, 영업소별 최대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별 최대 점수 음, 네, 그럼 지금은 어, 1차 평가에 대한 최대 점수를 구해서 오른쪽에다가 복사하면 2차 평가, 또 오른쪽에 복사하면 3차 평가 표시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음, 1차 평가를 선택을 할 거고요. 수식을 복사할 때요.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복사할 때요. F3부터 F24, G3부터 G24, H3부터 H24 아, 그러면 3부터 24 행은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행을 고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F와 G와 H는 바뀌는데요. 음, 행의 위치는 동일한 위치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행 고정하시고 몇 번째 위치 한다 라는 거 위치 값을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상대적인 위치 값을 구해서 넣어주면 몇 번째 있는 값을 찾아다가 인덱스가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치라고 입력하시고 우리는 어떤, 몇, 어떤 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찾을 거냐면 최대값 맥스 라는 값을 구해가지고 그러면 맥셀 함수의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영업소에 가서, 영업소의 데이터는 C3부터 C24에 있어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어, 우리 H28세가 같습니까? 수식을 H28, H29, H28, 30, 네, F4, F4, F4 눌러서 H라는 열을 고정해 주시고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조건, 영업소가 곱하기. 그 다음, 1차 평가의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어, 영업소에 해당한 1차 점수를 가져오는데, F3부터 F24 영역도 마찬가지로 G2, G3부터 G24, H3부터 H24. 그래서 F4키를 한 번, 두번 누르셔서 행을 고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신표. 이제 맥스 함수를 통해서 영업서별 1차 평가의 어 최대값을 구해 놨습니다. 그 값이 같은 조건 안에서 같은 조건 안에서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 조건 안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차 2차 3차에 해당한 최대 점수를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에 음, A4셀을 클릭하시고요. 다음 어 엑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피벗테이블을 만드는 거네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그다음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사원 현황이라는 엑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고요. 안쪽에 사원평가 테이블에서 필요한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영업소가 필요합니다. 입사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직급이 필요합니다.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필드를 배, 어, 가져오신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고요. 다음을 누르시고 정렬순서 다음을 누르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그 다음,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B4부터 시작한 위치에서 만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오른쪽 피벗테이블 필드에서 영업소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고, 입일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고, 직급을 선택하셔서 입살 아래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1차 평가와 2차 평가와 3차 평가의 값을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선택하시고, 영업소 필드는 서울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거고, 일단 그룹을 좀 작성하고 나서, 음, 영업소를 서울만 표시하도록 할까요? 현재 제시된 그림은요, 분기별로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서, 연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고요, 월과 연을 선택을 해제하고, 분기만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음, 영업소 필드는 서울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영업소에 가셔서 서울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서울의 영업소만 표시가 되고 행 필드는 입사일을 가지고 분기 표시하는 작업 하셨고요. 1사분기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겠다라는 거는요. 2사분기 마이너스 3사분기 마이너스 4사분기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표시되지 않도록 감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1차, 2차, 3차 평가에 대한 표시 형식은 현재 합계가 구해져 있는데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평균이네요. 마우스 오른쪽 가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를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2차 평가 더블클릭 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클릭하셔서 평균 그 다음에 숫자 확인 확인 합계 3차 평가도 더블클릭 하셔서 평균 표시 형식 숫자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요 안쪽에 커서 두신 다음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음 어둡게, 진한 노랑에, 진한 노랑에, 어, 피벗 스타일 어둡게 다섯 번째, 예, 선택하시고,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 사분기에 4원에 해당한 데이터, 91.91.90점이 있는 C8셀이나 D8셀이나 E8셀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하시면, 어, 제 화면을 아까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시트에 표시한 후에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서울 일사 분기 입사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 일사 분기 입사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고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왼쪽이라고 하니까 따로 위치를 바꾸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클릭하셔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데이터 안쪽에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클릭하시고 저희는 항목을 가지고 정렬할 건데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 어, 교육비 입력하고 엔터. 임대료 입력하고 엔터. 주차비 입력하고 엔터. 전기료 입력하고 이 순서대로 정렬하겠습니다라고 순서를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면요. 왼쪽 목록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정기료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표 2에 가셔서 범위 정하신 다음 정렬에 가셔서 항목을 사용자 지정 목록에 있는 어,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세 번째 표 3도 선택하시고 정렬에 가셔서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어 문제에 입력되어 있는 순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사용자 지정 정렬을 어표 1, 2, 3에 적용하시고요. 다음은 표 4에 통합을 하기 위해 G10부터 J14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아니 가상 분석이 아니죠.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함수 평균을 선택하고 참조해 오셔서 표1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표2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 표3 영역을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추가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왼쪽 열과 첫 행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항목별 월별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매출액의 어, 지출 내역에 대한 어, 평균 값을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입생과 4학년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신입생과 4학년 마우스 른쪽 데이터 선택. 그 다음 기존 데, 차트 데이터 범위는 지우시고요. 신입생과 4학년만 선택. 그 다음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고 행과 열을 바꿔라 행렬 전환을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서 차트 제목, 아래쪽에 항목을 입력할 거니까 축제목에 가서 기본 가루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는, 어, 신입생과 4학년 월 생활비 분석이라고 입력하시고, 축제목에다가는 문제에 나와 있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4학년의 숙식 요소에만, 그럼 4학년의 어, 주황색 계열의 숙식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 다음, 음, 간격 너비,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요소 서식에 가셔서, 간격 너비를 70%로 수정합니다. 아, 근데 지금 잘못 입력을 했네요. 실행 취소 한번 하고요. 계열의 간격 너비입니다. 이 요소 하나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어, 막대 그립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간격 너비입니다. 네, 상관 없겠네요. 간격 너비의 70% 제가 계열 겹치기를 입력해서 아까 겹쳤고요.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60%라고 작업하셔도, 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70%라고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하나의 요소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막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순간 결과 그림이 달라서, 아, 잘못, 게, 계열 겹치기가 아니라 간격 너비. 전체 막대를 선택하셔도 되고, 하나 요소만 선택하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법례를 범네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법례를 위쪽을 선택하시고, 세로축 주 단위가 현재 10만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20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세로 값축을 선택하고, 축 옵션에 가셔서 주 단위를 10만이라고 1, 하나, 둘, 하나, 둘, 셋 입력합니다. 다음은 차트 테두리 스타일,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테두리 및어 채우기 및 선에 가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합니다. 그다음 음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에 가신 다음 미리 설정에 가셔서 첫 번째 있는 OPT 어두 번째 주황 강조색을 선택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음 서식, 음, 효과 서식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음, 차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 제시된 이미지와 실습한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매크로가 단추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해 I2부터 J3 영역에다가 알트 키를 누르고요. I2부터 J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총점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기록을 클릭한 다음 총점 서식에서 확인. 그다음 G3부터 2 3 영역을 G22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총점이 280 이상이면 파랑색으로 색깔을 파랑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28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총점이 280 이상일 경우는 파랑색으로 특수문자, 어,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 에 제시된 이미지 찾으신 다음, 어, 특수문자를 입력하고, 숫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두 번째는, 어, 총점이 250 이하이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하, 작거나 같다, 25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해당된 모양을 찾으시고, 숫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세미콜론, 그 외에는 숫자를 표시하겠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어 숫자와 기호 사이에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고, 그 다음, 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 다음 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총점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음 다, 삽입에 단추 클릭하고 I, O부터 아, J, 6까지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I, O부터 J, 6까지 어, 일반 서식이라고 매크로 이름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눌러서, 어, G3부터 G22 영역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인의셀 하나를 클릭하고,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 편집 누르셔서요, 일반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총점 서식 클릭하면 서식이 적용되나, 일반 서식 누르면 일반, 서식, 일반 서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매크로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평가 등록을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저희는 근무 평가 평, 어, 폼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근무 평가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왼쪽 개체에 폼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에 가셔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 CMB 영업소에 해당한는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c m b 의 c m b B를 써야 되는데 간혹 CM D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 했을 때로 소스가 안 나올 거예요. 오타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 J6부터 J1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해 놓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 그다음 음세 번째 문제를 먼저 할까요? 종료를 클릭하시면 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종료하는 프로시저 작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메시지에는 현재 시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임이라고 입력하시고 T-I-M-N. 그다음 T-I-M-N. 어, V-B-O-K-O-N이라고 OK 입력하셔도 되고 V-B-O-K-O-N을 OK 생략하셔도 돼요. 그다음 타이틀은 어, 폼 닫기 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폼 닫기 라고 입력하시고, 폼을 닫겠습니다.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등록 단추를 어, 선택하시고요. 등록을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i라는 변수에다가 기억을 할 거고요. i는 range.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저희는 b O셀, 성명이라고 입력된 B O셀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B O셀 입력하시고 점, 커런트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B O셀에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두 개입니다. 그러면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세개와 새롭게 입력할 일행을 도해서 플러스 4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셀즈, I, 성명이 두 번째 있어요. 성명은 어, txt 성명.value 라고 입력합니다. 점 입력했을 때 밸류가 표시가, 목록에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어, txt 성명, cmb 영업소, txt 결근 일수,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텍스 상자에 해당한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Ctrl C, Ctrl V. 몇 개를 복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가 B열, B열이라면 세 번째는 C열, 네 번째는 D열, 다섯 번째는 E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 팔까지 수정을 합니다. 그다음 부서는요. 아까 시, 어 부서는 음, 입력을 어 부서는 입력을 받는 게 아니네요. 좀 잠깐 볼게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위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어 입력될 수 있도록 아 콤보 상자에 있는 cmb 영업소가 부서로 입력이 되네요. 따로 뭐 음, 부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음, 두 번째는 C열에다가는 CMB 영업소라고 입력하시면 아까 콤보 상자 있었던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결근 일수는 TXT 결근이라고 입력하시고 이름을 음, 메모를 따로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근 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근 일수. 그래서. 음, 결근 일수. 그다음 1차, 2차, 3차도 마찬가지로 어, TXT 1차 평가. 다음 2차 평가. 다음 TXT 3차 평가라고 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여덟 번째 열에다가는요. 음, 1차, 2차, 3차 평가의 평균의 정수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면요. 어, 문제에서 IN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에다가는 INT라고 입력하시고 그다음 셀즈 i, 5에 1차 평가, 셀즈 i, 6에 2차 평가, 셀즈 i, 7에 있는 어, 값을 다 더해서 그 값을 나누기 3을 하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죠. 다 도안 값을 3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인트 함수로 묶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오타가 있거나 결과가 다른 잘못 입력된 게 있나 일단 확인한 번 하겠습니다.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평가 등록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영업소의 데이터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미 데이터 하나를 입력해 보시고요. 그다음 영업소, 그다음에 결근 일수, 점수 80, 90, 80 이렇게 입력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평균값 구해지고요 종료 버튼 누르면 메시지 표시가 되고 확인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